You know I never felt this low before. How did we get this far? I'm not so sure. We've been talking, but it's touch and go. And I'd say it was a miracle. But since you came along, I don't believe them anymore. Name is 시시미. 시시미. Yes. 아이고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위치가. 네 위로 올라가서 네. 조합 달아주면 탱커 위주로 달아주면 되거든요. 탱커 위주로 하다가 파라 같은 거는 지금 메르시가 보고 있잖아요. 네 메르시가 물리는 경우에는 같이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뒤로 빠지셔야 돼요. 금피라서 뒤로 빠지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야 돼요. 사각지대?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끼고 싸워야 돼요. 잠깐만 내가 왼쪽에 뭐 소리가 들. 우와! 배 죽여! 건물 끼세요! 오 예스! 건물이 어디지? 아 살짝 거기서 그냥 프리딜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왜 안 맞죠 상대가? 그러게요. 위협탄인가요? 공포탄인가? 왜 안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갭인데 피가 다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 그러면 초월이나 뽕 같은 걸 쭉 살리면 돼요. 살짝 그 조화가 비는 시간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네. 살짝 그 조화에 조금 비는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한 대 쏘는 동시에 조화를 주시면은 그 딜레이가 거의 캔슬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쏘시고 이거 좌클릭 한 대 쏘시고 하면 거의 딜레이가 캔슬돼요. 네 그것도 이용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화라는 게 힐량이 생각보다 유지력이 센 거거든요. 오 지금 되게 자리 좋아요. 잘 돌았어요. 되게 좋아요 지금. 진짜 안 맞는데 뒤져버렸다. 까비 아까 여기서 조금 방금, 더 뒤쪽에 네, 벽을 꼈으면은 살았겠죠? 네 방금처럼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길 때는 살짝씩 앞으로 당겨주는 플레이 되게 나쁘잖아요. 오오오 잘 눕혔어요. 이제 돌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와 네 그래서 쓴 거예요. 이제 어차피 자리야 죽었으니까. 오. 일단 뭐 맥크리니까 잡아주면 되고. 이제 상대가 쓸 각이 나와요. 이제 망치를 쓰려고 지금 대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카운터 쳐주면 돼요. 알았어. 이러면 자탄 들어오겠죠? 끝나고? 네 그래서 뒤로 좀 빠지는 거예요. 길각을 재세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재든지. 일단 상대가 올 곳은 여기랑 저기 정면이랑 여기 끝이잖아요. 사운드 들었죠? 툭툭툭 개 썩었다. 너무 혼자였어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어떻게든 간에 진입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자리라서 사실 거기로 가는 건 좀 트롤이었어요. 오! 네 그렇게 딱 다섯 번 쏠 때 나가면서 쓰는 거. 방금 에이밍 되게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네, 슬슬 초월 써주고 나가면 돼요. 이거 죽인 건 쓰자,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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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쓰자 쓰자 빨차 이렇게. 아 살려주세요. 방금 초월 되게 잘 쓴 거 알죠? 그래요? 네 밟죠 그냥 저거 밟고 와요 밟. 아니 네? 와 이거 클립 따가지고 인벤 박지해야겠다. 아니 발뿌려서 밟았는데 안 맞아. 와 딜금이다! 별거 아니죠 지금. 네. 나쁘지 않은데. 우주아 좋아요. 좋아. 좋아하는 힐러한테. 힐러한테 좋아. 아나한테 좋아. 제가 뒤지게 생겼는데요. 네. 아나한테 좋아 달아주고. 장벽 깨고 나이스 준비 좋아.
방금 봤죠? 부좌 건지도 방금 부좌 걸린지도 몰랐는데 한 대 쏘고 부좌 거니까 바로 부좌 걸리잖아. 딜레이가 없죠. 오, 나 딜금이야, 야타로. 무조건 한 대 쏘고 이제 조아나 부좌를 달아주면은 딜레이가 없어요. 오케이. 어, 좋아. 야! 우와! 많이 늘었다! 보입니까, 이거? 이거 메달 상처 보여요, 님들?